차가 지나가시길래. 오늘도 세차를 합니다. 쉬는 날 운행할 때는 이렇게 쉬는다고 표시를 좀 하면 됩니다. 원래 요 위 빈차 등에 붙였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빛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에다가 꽂아놓고 빈차 등에는 쉬라고 하고 갑니다. 쉬라고 표시를 하죠. 자, 이 와이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포인트로 줬는데 색깔이 이쁘긴 하네요. 와이퍼 성능을 봐야지 이제. 4년 된 도어가드를 붙인 거를 다 떼었는데 이제 뭘 붙여야 되나. 마음에 드는 도어가드가 없어요. 도어가드가 순정으로 나온 게 나쁘지는 않은데 4년 만에 이렇게 다 떼었거든요. 깨끗하게. 뭘로 붙여야 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오늘도 깔끔히.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시속 50km
지역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코로나가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못됐어요. 2021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채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서울의 개인 택시 기사의 하루 일과를 담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취미 생활에 맞는 그런 영상도 있고 소비자들한테 또는 고객들한테 택시에 대해서 좋은 점, 기타 등등 직업이 어떤 거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를 올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없구나. 너무 일찍 나왔나? 을지로에 오랜만에 또 와 있는데 아이고 손님이 진짜 없네. 손님이 OT가 출범했죠? 물론 저는 OT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접속이 안 되고 담당자한테 뭐 문자, 메일 이런 거는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10월부터 3개월 동안 뭐 코로나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모든 앱을 그냥 중단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아이고 다시 을지로에 왔습니다. 손님은 없고 시내는 화려한데 사람들은 많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오 추웠다. 안녕하세요. 하남 쪽 가시는 분 맞으시죠? 2021년 마지막 장거리 운행.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제발 이 마스크를 좀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